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가가지고 네. 벌써 이제 추석 한가위가 됐는데 이제 10월이 다가오죠, 양력으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운세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는 다 갔다고 생각하셔서. 내년 2019년도 기해년. 네, 2019년 기해년 운세. 그래서 네. 좀 한 발 앞서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서. 야,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급하셔서요. 네. 올해는 죽었다 생각하고 잘된 분은 잘 되고 안 되신 네. 분들은 안 되셔서 네. 지금 내년에 운세가 몹시 궁금하실 것 같아. 작년에는 방대하게 네. 나이별 띠별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아, 올해는 이제 띠별을 해서 월까지만 왜냐하면 네. 너무 근접해서 가니까 네. 이 무당한테 물어보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로 참고를 해가지고 본인 운세를 판단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근접치는 얘기하지만 그렇죠. 월별이니까 근접치까지는 가지만 네. 그래서 지금 작년 무술년 같은 해운년에는 띠별, 나이별로 띠별, 나이별로 월별로 갔잖아요. 그렇죠. 한 단계를 줄이겠다는 얘기지. 아... 아니 이 무당한테 물어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찍었으면 그럼 디테일하게 이제 상담하고자 하는 분들은 녹소부인당으로 찾아오셨어. 그래서 이제 띠별해서 뭐 월까지만. 어, 월까지만. 네. 그래도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근사치는 가죠. 그냥 띠별로 찍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좀 축소하는 의미에서 띠별까지만 하시고. 왜냐면 생년월시가 있어서.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는 분도 계시지. 왜? 생년월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좀 더 근접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제 월별까지는 찍어드리는 건데 네. 나이별로 해서 월별까지는 좀 그건 빼고 좀 올해는 띠별로. 아, 그래요? 왜냐면 너무 지루하시는 것 같아. 그거를 하나하나 자기 거 찾느라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이렇게 축소해서 찍어도 그래도 많이 참고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띠별에 월별까지 하는데 그것도 역시 신점으로? 아, 그렇죠. 똑같이 신점으로 작년.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2019년도를 향해서 한번 달려볼까요? 그럴까요? 한번 또 마라톤을 또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도 운세가 좋은 운세가 들어가시고 다 1월은 당달에 네, 정월살 정월달 네. 다 1월달이라 정월달을 놓고 보시면 쥐띠들이 그래도 올해 해운년에 이렇게 문서 이동이라 변동이라 네.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운세가 너무도 많으시고 네. 다 2월달을 둘러를 놓고 보시니까 다 2월이라 다 2월달에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들도 네네. 조금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셔서 2월생들은 2월생들은 조금 생각을 더 하셔야 된다. 내가 문서의 이동도 조금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 가는 운세가 들으시고 그리고 3월은 상달이라 올해는 이렇게 문서라 집안에 경사가 있으시고 다 취직자는 취직을 하는 운세가 들어가시고 네. 다 4월달생들을 보시니까 4월이라 다 쥐띠는 4월생들은 올해는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보신다든가 네. 내가 올해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내가 올해는 조식을 들을 운세가 들어가시고 네. 다 5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다 5월에라 내가 상해수요 간제수요 다 많은 구설 관제수를 좀 조심하셔야 한다 하시고 네. 다 6월생이라 6월생들은 상반기를 놓고 보시면 먹을전이 많으시다 6월생들이 네. 그렇지만도 반은 안 좋은 수전이 들어가신다 6월생들이 네. 내 몸에 이렇게 칼을 대는 수전이 들어오시고 병관세가 들어오시고 다 7월생들이라 7월생들은 이렇게 올해는 슬픈 일도 있으시고 내가 관제가 드는 운세가 들고 내 일신상에 내 주변에 좀 불편한 일이 하시고 다 8월생들이라 올해는 이렇게 내가 결정을 잘 하셔야 돼 네. 새로 가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넓혀 가시고 확장하시는 분들 다 쥐띠 8월생들은 조금 미루어서 가시는 게 좋겠고 네. 8월생들은 올해 손재수가 나는 격이 되고 내 발을 찍는 운세가 들었다고 하시고 다 9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9월생들은 기술에 이렇게 종사를 하시고
기술파병. 네, 건설에 이렇게 계시고 집을 짓고 하시는 분들은 큰 영화가 있고 올해는 이룰 게 많으시다 그러시고 다 10월생들을 놓고 보십니까? 10월생들이라 집안 진중에 이렇게 애사가 들어진다고 하시고 내 몸으로 해서 흉수를 지니는 새고 내가 이렇게 10월생들 내 몸으로 아픔 간세요 병원 간세가 들어친다 다 11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11월생들은 이렇게 고집이 너무 드셔서 올해는 이렇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주변의 지인들의 말을 들어가시는 게 참고하시는 게 좋으신데 네. 내 성적대로 가시다 보면 실패수가 되고 자손의 불신이 드시고 네. 12월생들을 놓고 보십니까 다 12월생들이라 올해는 먹을 점도 늘어가신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집이 이렇게 소 같은 고집이 있어서 네. 내 고집대로 가시던 실패수가 있으나 그래도 좌우를 둘러보고 가시면 올해는 이렇게 수확이나 올해는 이렇게 뭉쳐서 가나 건물을 또 새로 사시거나 올해는 이득이 많은 해라고 하시고 다 올해는 이렇게 무자승들 다 12살이죠 네. 12살들을 학업에 이렇게 올해 승치가 있는 운세고 네. 병자생들은 올해는 이렇게 내가 직업관세라든가 군회를 가신다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금 더디가는 운세다 네. 갑자생들은 올해 결혼의 운세도 있으시며 취업이라 내가 내 영화로운 일도 있다 갑자생들 네. 자 임자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임자생들은 내가 이동사 변동사가 드시는데 좋은 이동에 해당하시고 병자생들이라 올해는 이렇게 몸으로 아픈 관세 병관세가 들으신다 네. 올해는 수가 사나우니 인사를 받지 말아야 하고 다 모자생들이라 다 모장생들은 올해는 자손으로 정사가 있으시고 내가 금전이 늘어나는 운세가 되신다 이렇게 내가 아픈 관세 병관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식구가 늘어나신다고 하십니다 네. 다 이상으로 쥐띠 올해 네. 기해년 쥐띠들 많이들 참고하셔서 재수들 많이 보시고 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병원 갈 건 갔다 오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기해년에는 쥐띠생들이 네. 그렇게 큰 그렇게 허물보다 큰 안 좋은 거는 별로 없다고 지금 올해 특별히 안 좋은 적기는 병자생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아, 병자생 경자생 경자생 경자생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병자생들 병자생 경자 병자생들이 네. 올해 수는 조금 껄끄러운 운세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쥐띠들이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좀 힘이 드셨다면 네. 올해는 조금 물풀리들 가는 운세가 되고 네. 내가 이 이동이나 변동사에 유리한 이점에 있고 취업도 잘 되는 운세가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올해는 전반적으로 쥐띠가 운세가 좋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좋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겠네요 쥐띠생분들은? 여러분들 많이들 힘드셨죠? 다 이 영상을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쥐띠분들 올해 뭘 새로 계획하셨다라면 마음껏 추진해도 괜찮으시다고 올해는 좀 영화로운 일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재수 많이 보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